얼마 전 한국에 방문한 네이마르는 친근한 팬서비스와 그리고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전에 나오면서 좋은 인상을 남겨줬습니다. 네이마르의 인스타를 들어가 보면 에버랜드에서 찍은 사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이마르는 한국, 일본과의 평가전을 끝내고 마이애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애미 해변가에서 네이마르 여동생 라파엘과 바로 그의 여자친구 브루나 비앙카디랑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브루나 비앙카디와 사귀는 것이 밝혀진 계기는 지난 21년 8월 스페인 이비자에서 요트 여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오넬 메시와 그의 아내 안토넬라 로쿠조와 함께 휴양지에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즈와 아내 소피아 발미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슈퍼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휴가였습니다. 특히 네이마르는 21년 크리스마스와 새해휴가 때 여자친구를 브라질 집으로 데려간 모습을 SNS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그만큼 브루나 비앙카디를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4월 비앙카디의 생일에 네이마르는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비앙카디가 인스타에 올리면서 약혼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브루나 비앙카디, 그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4월 15일생으로 현재 나이 28살입니다. 92년생 네이마르와 2년 차이가 나네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사립대학교에서 패션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비앙카디는 롱아일랜드 의류 브랜드에서 마케팅 및 온라인 스토어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네이마르와 사귀기 전에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40만 명에서 슈퍼스타 네이마르와 사귄다는 소식 이후에는 팔로워가 몇 달 만에 100만에 가깝게 늘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150만 명입니다. 네이마르는 공식적으로 캐롤리나 돈타스와의 이전 관계에서 11살 된 아들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네요. 네이마르는 명성에 맞게 공개열애 했던 여자친구들이 많은데요. 언론에 따르면 비앙카디와는 특별한 관계라고 합니다. 네이마르 친구, 가족들과 잘 지낸 모습으로 네이마르가 푹 빠져있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네이마르, 항상 행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